이것도 여러 마리 캐스트라 애들 피통이 작아요. 현재 장비는 이렇고요. 방어는 369네요. 꽤 높은데? 자, 오도가로 만났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가도록. 인사부터 하자, 우리! 아이고, 펴붙이자. 미안해. 이렇게 써. 아, 오죠?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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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죠? 가드 콕. 가드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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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간단합니까? 어차피 지가 오잖아! 투파한 거냐니까. 투파 들어갔죠? 소리 지르지? 호. 에, 힐도 해주잖아, 이렇게 와서. 오, 나름 비싸게 한다 봐. 안 아파, 근데. 어떡하니? 어떡해? 야, 이쪽 세계를 무시할 것 같아. 자, 오죠! 타이밍 보이는 것 같아! 자, 이제 찍기만 합시다. 날라다니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럼 뭐하니? 어이구, 저거 자기가 너무 빨라갖고 못 맞춰, 나를! 가만히 있는 것도 못 맞춰, 저거. 어? 원래 뭐든지. 보면 다 그래 보이죠? 자, 어? 이게 가성의 힘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거죠. 가성을 왜 찍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밀림이 적기 때문에 간격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동 공격이 너무 동작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가드로 시작하는 거죠, 바로. 아, 물론 중립으로 놓으셔도 되긴 합니다. 네, 지쳤죠? 너무 오도방정을 들어서 지쳤잖아! 그러면 내가 때려야지! 이제 날 차례인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마이 턴! 자, 마비까지 왔어요. 터쳐. 풀버스 한번 더 들어가고. 가로배기. 터쳐. 아, 영업법 비자 갔어? 뭐, 벌써 다리를 저냐? 뭐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 마리 캐라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마리 캐기 때문에 애들 피가 많이 작긴 하거든요. 야, 그걸 감안하셔도 세 마리 다 잡는데 2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그거죠. 결코 딜이 낮은 무기가 아닙니다. 아, 용격포를 써버렸어. 그럼 약간 좀 떨어뜨려서 폭탄을 설치하는 거예요. 폭탄부터 터뜨리는 겁니다.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폭탄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폭탄 한 번 더 써주고 장전 훌륭하죠? 가드로 맞고 안 때릴게도 오케이. 보호를 내놔라. 설렌스를 가드적으로 활용하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